안녕하세요. 오늘은 적신과 꼬집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.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,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올려봅니다. 6개월 동안 이렇게 좀 울자란 감이 없지 않죠? 야, 얘랑 틀리죠? 얘는 이렇게 층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, 이 아이는 이렇게 층이 이렇게 넓어질수록 이렇게 우짤았다고 그거 보는 거거든요. 이게 짱짱하게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겨울 동안 햇빛도 적게 보고, 그래서 이 얼굴은 괜찮지만 이렇게 층이 많으셨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한 위로 아랫잎장을 한 1층, 2층 한 2, 3층 정도 남겨두고, 위에도 얼굴이 겹이 많기 때문에 중간쯤에 이렇게 잘라주면 또 새로운 자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적심을 한번 해보기로 했거든요. 저는 보통 이 낚싯줄로, 이런 경우에는 낚싯줄로 하거든요. 이제 별뭐 크게 소독 문제도 없고 깔끔하게 잘 잘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칸을 잘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 선을 잘 잡았어요.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겠네요. 한쪽 더 아래쪽으로. 이렇게 잡아서, 이렇게 잡으시고, 힘을 빡! 이렇게 쉽게 떨어지죠. 깨끗하고 깔끔하게. 이렇게 떨어졌어요. 근데 이 부분, 떨어진 부분에 이 루틴이라고 밝은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렇게 살짝. 이렇게 발라주시고, 여기에도 이렇게 상처도 안 물고, 이제 새순들을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틀린 애들은 살짝 이따 줘도 이렇게 따줘서 이렇게끔 하면 여기서 여러 개의 자구가 또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생장점 부분을 이렇게 이 자극을 이렇게 약간 거친 이쑤시개나 뭐 이렇게 뾰족한 걸로 이렇게 자극을 줘 놓으면 이제 얼굴이 많이 나올 이제 가능성이 커진답니다. 이렇게 해서 적심히 해봤고요. 얘가 이제 얼굴이 몇 개나 나올지 궁금하네요. 한번 기대해 봅니다. 얘도 이제 다른, 이제 이렇게 살짝이 한 이틀 정도, 3일 정도 말려서 이런 포트나 이런 곳에다가 여기 상토 위에 마사를 살짝 깔고, 이제 상토, 요 뿌리 부분에는 상토가 닿으면 좀더 이게 뿌리 내리기가 용이하겠죠. 그런데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렇게 해놓으면 또 뿌리도 잘 내려요. 이건 또 하나의 얼굴이 되겠어요. 그리고 지난 초겨울쯤에 제가 이 아이를 꼬집기를 했거든요. 이 얼굴 끝부분에 이게 올라오는 새순을 이렇게 몇 개씩 따주는 거예요. 그럼 지금 현재로는 이 애들이 다새 얼굴이거든요. 얘가 구엽이에요. 원래 있던 아이들인데, 여기서 꼬집기를 하면서 얘들이 새로 다두 개씩, 원래는 얘 얼굴 하나였죠. 여기가 하나였는데, 얼굴이 하나, 둘, 세 개. 한 목대에서 세 개의 얼굴이 나왔어요. 여기도 세 개, 여기는 네개 나왔어요. 이렇게. 밑에까지 이렇게
얼굴이 몇 개 안 되는 애들은 너무 썰렁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구를 늘리고 풍성하게 이뻐졌죠. 그리고 여기도 이파리가 떨어져서 또 이렇게 새로 애기가 이렇게 가녀린 잎에서도 얇은 잎에서도 이렇게 새 애기가 나왔어요. 떨어져서 나왔네요. 이렇게 뿌리도 나고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우리 다육이들이죠.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